상체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동작과 척추와 신경계통, 그리고 신장, 방광, 간과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동작 함께 해보실까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펼칩니다. 양팔이 마치 버팀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듭니다. 내쉬면서 오른팔을 왼쪽으로 기울인다 생각하고 옆구리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왼팔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오른쪽 옆구리는 펴지고 왼쪽 근육들은 수축되면서 옆구리의 긴장된 부위가 풀리게 됩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 6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을 반복해서 6번 정도 하면 좌우의 균형이 맞춰질 뿐 아니라 요가 동작의 효과를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는 방법도 함께 해보실까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왼쪽 무릎을 잡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왼팔을 뒤로 합니다.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고 턱을 당겨서 목 뒤에서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15번 정도 천천히 마시고 내쉽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다시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왼손은 오른 무릎에, 오른손은 더 뒤로 보냅니다. 턱을 당겨보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최대한 몸을 비틀어서 항문 괄약근, 복부, 턱을 당기게 되면 장 안쪽까지 강화시키면서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신경절이라든지 기관지를 마사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몸을 좌우로 비틀기 때문에 신경계통, 간장, 비장, 췌장을 건강하게 하고 척추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팔을 X자로 교차합니다. 양팔을 X자로 교차하게 되면 목뒤와 어깨 쪽에 긴장이 풀리게 되는데요. 그때 양발 바닥을 붙여서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게 되면 고관절부터 다리 안쪽의 근육이 풀리면서 하초의 순환이 원활해져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X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숙이고 무릎도 내려보세요. 그때 팔은 안쪽으로 모으려고 힘을 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손을 바꿔보실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와 무릎은 내리고 팔은 안쪽으로 모읍니다. 무릎을 모아줍니다. 내쉬면서 바로 합니다. 이렇게 발을 모으게 되면 고관절, 무릎, 발목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